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구조 두 개 봤었잖아요, 그죠? 아, 관입과 포획, 그 다음에 부정합 봤었는데, 결국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구조를 보고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관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마그마가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부정합에서는? 부정합에서는 이제 융기와 침강. 그치. 융기 침강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 관입과 포획에선 중요한 게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네. 관입해서 만들어진 관입암하고 기존에 있던 기반암이 있었죠? 네. 기반암하고 관입암 중에서 누가 먼저 만들어졌더라? 기반암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포획암 같은 경우에는 얘가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반암이 마그마 속으로 들어갔는데 안 녹아버린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포획암하고 관입암 중에서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다. 포획암이 먼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융기침강이 있었던 건데 이 부정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죠. 뭐 가장 좋은 거는 부정합 면을 이제 알아보는 건데 울퉁불퉁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기저여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저여감은 새로 쌓인 지층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지층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지층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화석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 그죠? 요걸 가지고도 우리가 부정합 파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네요.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정합 중에서도 부정합의 종류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부정합이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전부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 과정은 똑같은데 이 부정합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종류를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류를 볼 건데 이 종류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부정합면 기준으로 했을 때 부정합면 아래쪽의 모양만 보고선 우리가 이 부정합을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합면 위에는 어차피 모양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아래쪽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부터 이제 부정합면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기저여감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물결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 기저여감이 여기 있을 건데 그리기 귀찮다고요. 자,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정한 면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부정한 면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선 부정한 면이 어쨌든 이 위에는 다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쌓일 거예요. 그죠? 별일 없으면? 아이고. 별일 없으면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쌓이는데 이 밑에 모양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밑에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쌓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도 평평하고 위에도 평평하게 이렇게 쌓여있는 부정합이 되겠죠? 네, 이런 부정합을 우리가 그냥 평행부정합 이렇게 불러요. 평행부정합. 그래서 위아래가 평평한 거 요거를 이제 평행부정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경우에 지금 평평해요 안 평평해요? 안 평평하죠? 그래서 위랑 아래랑 이렇게 모양이 완전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사부정합이라고 부릅니다. 경사졌다 그래서 경사부정합.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보니까 이거 플러스는 여러분들 기울어서 뭐 신경 쓰실 거 없고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 얘가 이렇게 뚫고 들어온 모양이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거 무슨 구조예요? 관입. 그렇죠. 관입 구조예요. 이거 관입이니까 여기서 마그마가 굳어졌죠. 요거 무슨 함석이에요? 그렇죠. 요거 화성암이죠. 이렇게 부정하면 밑에 화성암이 이렇게 접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난정합이라고 부릅니다. 난정합.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구분을 하실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밑에가 퇴적암, 즉 퇴적이 된 층이 아닌 암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입이 돼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다 또는 구워진 암석들 있죠? 이런 암석들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난정합인 거예요. 요 다른 모양 신경 쓰실 거 없이 이 암석들이 있기만 하면 난정합이고요.
이런 함석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퇴적암이다 하면은 평행이거나 경사거나 둘 중에 하나. 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요거를 여러분들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각각의 생성 과정을 좀 간단히 볼까요? 여러분들 거기 각각의 부정암 제가 그림 다 넣어놨으니까 거기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평행 부정암은 어때요? 퇴적됐다가 올라갔다가 풍화침시 됐다가 침강됐다가 퇴적 끝. 그죠? 별일 없어요. 자, 근데 경사 부정암 볼게요. 35쪽에 퇴적이 됐다가 무언가 일이 생겼다가 풍암침시 받아서 침강이 돼서 퇴적이 됐죠. 거기서 어때요? 그 융기되는 과정에서 모양이 평평하지가 않고 뭔가 모양의 변형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변형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경사부정합입니다. 그 다음에 난정합 같은 경우에는 퇴적이 됐다가 지금 심성함이 갑자기 뚫고 들어왔죠? 네, 관입으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부정함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난정합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정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부정합이 있으면 무조건 융기 침강 일어났기 때문에 융기 몇 번, 침강 몇 번 요거 많이 물어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질 구조 갑시다. 세 번째 지질 구조는 습곡입니다. 습곡. 자, 습곡은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 습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휘어진 모양이에요. 휘어진 모양. 자, 그러니까 지층이 휘어진 모양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원래 쌓일 때 이렇게 평평하게 쌓이는데 얘네들이 왜 휘어질까? 그렇죠. 원래는 평평한 모양이지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은 얘가 힘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습곡 같은 경우에는 지층이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층이 특정한 힘을 받아가지고 휘어버린 구조. 요거를 우리가 습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습곡은 이렇게 휘어진 모양이니까 지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물결 차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바로 이제 습곡인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찰흙을 이렇게 세 개 층을 쌓았어요. 그러고선 이 찰흙을 이렇게 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양쪽으로 눌러주죠. 그래서 이 습곡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서 이렇게 지층을 눌러주는 힘이 작용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이렇게 휘어지도록 양쪽에서 눌러주는 힘이 작용했는데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횡압력. 횡이라는 건 여러분들 가로방향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로방향으로 꾹 누르는 압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횡압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이 힘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쫙 휘어진 게 습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습곡이 나왔을 때 이 습곡에서 이렇게 휘어진 모양을 보고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얘는 위로 볼록하죠? 네. 맞습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서 우리가 습곡 같은 경우에는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에 따라서 이름을 또 굳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쉰 거, 이렇게 위로 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배사라고 불러요. 배사. 배사. 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쉰 거는요, 아래쪽으로 휜 거는 향사라고 불러요. 향사. 이렇게. 네. 그래서 사자는 기울어졌다는 거고 요 배랑 향이라는 게 서로 반대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기억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배사 향사로 우리가 따로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리고 요 배사 향사를 잘 보시면 배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중심이 여기에 잡히죠. 그죠? 그다음에 향사도 이렇게 안쪽으로 볼록한데 여기서도 역시 중심이 잡히죠? 요 중심을 우리가 각각 습
습곡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습곡 축 이렇게까지 불러준다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지금 습곡 축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습곡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휜 기형사가 반대 방향이 되죠? 네, 그래서 습곡충이 이제 반대인데 제가 요거는 그림이 이상하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경사방향이 반대로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습곡은 여러분들 요렇게 요 정도만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고 습곡의 종류는 그냥 책 보면서 가볍게 살펴볼게요. 자, 습곡의 종류는 습곡이 얘가 얼마나 많이 휘었냐에 따라서 가볍게 구분을 하거든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거기 보세요. 정습곡, 그 다음에 경사습곡, 그 다음에 세 번째 횡화습곡이라고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이 휘었어요? 그렇죠. 횡화습곡이 제일 많이 휘었죠. 참고로 횡화라는 게 뭐냐면은 횡자로 누울 와자입니다. 횡으로 누웠다고. 누울 정도로 많이 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누운 습곡을 횡화습곡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딱 체크해 두실 건 횡화습곡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횡화습곡. 자, 횡화습곡을 제가 왜 잘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횡화습곡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자, 근데 보시면, 원래 얘가 이렇게 차곡 쌓이고, 얘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누우면서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지역을 잘 보세요. 이 지역. 여기. 자, 보면은, 얘가 먼저 쌓인 거고 얘가 나중에 쌓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밑에 게 먼저 쌓인 거예요 나중에 쌓인 거예요? 나중에 쌓인 게 지금 밑에 위치를 하죠. 우리가 앞에서요 퇴적구조 얘기할 때 직층이 역전됐니 안 됐니 막 이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이 역전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횡화습곡에서 역전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층이 역전이 됐다 그러면 꼭 이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방금 그 배사향사 얘기했는데 이 하나씩 찾아줬어요. 배사가 등배자고요. 향은 향을 향자래요. 근데 이제 그 등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배가 이제 뒤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뒤. 향하다는 건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랑 앞 이런 뜻으로 이제 서로 반대 이랬던 거더라고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습곡 이렇게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습곡에서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구조가 나타났냐는 거죠. 계속 얘기 말씀드리지만 왜 얘들이 휜 거예요? 횡압력. 그렇죠. 횡압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힘을 받아서 변형된 거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압력도 있어요. 안 배워요? 네는 아니고 바로 배워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는 45쪽으로 가시고 교재는 3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6. 자, 이제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 단층 배울 거예요. 단층. 단층. 자, 사실 이 단층이라는 구조는요 우리가 습곡하고 거의 엮여서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곡하고 만들어지는 원리가 좀 비슷하기 때문인데 방금 우리가 습곡 같은 경우는 지층이 힘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죠? 휘어진 거죠. 이 단층은 뭐냐면은 힘을 받아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 그래서 끊어질 단자입니다. 끊어질 단자. 그래서 지층이 끊어져서 만들어진 구조를 우리가 단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층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층이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네. 툭 하고 끊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서로 어긋난 형태의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단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끊어지냐, 요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고무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무줄. 고무줄이 내가 양쪽으로 이렇게 쫙 힘을 잡아당기면 얘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죠. 그랬다가 내가 계속 힘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은. 딱 하고 끊어지면서 내가 아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랑 암석이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암석이 여러분들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하는 어쨌든 조금 온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힘을 버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힘을 받아도 애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 버텨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그
뭐야 수렴연 경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암석이 누르는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판이 계속 미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얘가 어느 정도는 버텨줘요. 그러다가 이 힘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번 딱 하고 끊어지면서 움직이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층이 생기고, 그럼 이렇게 딱 하고 끊어지면서, 아까 고무줄에서 얘기했듯이 그 고무줄 같은 게 딱 움직여서 내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강한 힘이 발생을 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진인 거예요. 지진. 지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층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지진이 같이 발생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앞에서 판구조론 같은 거 할 때 왜 지진 발생하는 지역 자꾸 얘기했었잖아요. 그 지역엔 기본적으로 단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단층이라는 거는 이렇게 힘을 받아서 딱 하고 끊어지는 그런 구조다. 그거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층은 이제 그렇게 해서 끊어지면서 어긋나게 되는데, 이 어긋날 때 나타나는 모양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 여기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 배우실 때. 그래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단층의 모양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층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세 개의 층만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3D로 그려야지. 네. 자, 요렇게. 네, 자, 요렇게 생겼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어떠한 힘을 받아가지고, 딱 하고 끊어지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였냐? 여러분들 교재 36쪽, 오른쪽 위에 나오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움직였다고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도 3D로 그려주세요.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요렇게 되고. 3D. 여기서, 아씨. 3차원. 이 친구들은 3D 정도 익숙한데. 이렇게 되죠? 네. 대충? 대충? 아이고, 여기가 조금 안 맞네요. 네. 여러분들 제 그림 실력 아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난 믿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뚝 하고 끊어졌는데, 여기 가운데 층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제 끊어진 거를 우리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어긋난 거를 우리가 이제 저기 단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끊어지면서 제가 어긋났다 그랬잖아요. 어긋났다라는 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요 왼쪽에 있는 애, 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쵸?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얘는요, 아래쪽, 요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서로 어긋나면서 발생한 게, 요게 바로 이제 단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끊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 선이 끊어졌죠. 그죠? 요 선을 기점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층이 일어나는 경계가 되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단층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단층선에서 나타나는 요 면이 하나 보이시죠? 그쵸? 여기 면이 하나 보이죠? 이 면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단층면이 존재하고 있어요. 단층면. 그러니까 끊어지는 면을 우리가 단층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층면에 따라서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단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까지는 헷갈리는 점이 없죠. 헷갈리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할 게 이제 헷갈릴 거예요. 자, 보세요. 얘네 둘이요,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게 움직이고 있죠? 이 두 개의 어긋난 지층 덩어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각각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각각 이름을. 자, 그러면 각각의 이름을 지어줘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단층면이 있는데, 단층면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단층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단층면보다 위쪽에 있는 지층이 하나 생기고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단층면을 기준했을 때 위쪽에 만들어지는 지층이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더 위쪽에 있는 지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얘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지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상반이라고 불러요. 상반.
상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있는 거. 얘는 뭐예요? 하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반. 네. 자, 그렇죠. 자, 지금 그래서 이 단측면의 기준으로 한쪽은 상반이 되고 한쪽은 하반이 되는데 당연히 상한 거 보니까 상하 위아래를 우리가 구분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한 번에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아니 어떻게 이게 상반 하반이냐 여기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지금 구분돼서 나오는데 자, 이 상반 하반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구분하냐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각자 다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맞는 걸 고르셔도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경사가 계속 이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위쪽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위치하는 게 얘보다는 요게 더 위쪽으로 위치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래라고 얘기하고 응,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애가 얘잖아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상반이고 얘는 요거보다 밑에 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하반이 되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움직이는 방향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움직이는 방향이랑 상관없어요? 네, 상반하반은 움직이는 방향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 얘가 위로 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움직이는 방향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근데 상반하반 정의는 항상 고정적이에요. 고정적.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조금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혹시나 헷갈리신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면이 하나 있고 여기에 보시면 수평선이 하나씩 그려지죠. 그렇죠? 이거 사이에 각도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각도를 쟀을 때 이쪽이 각도가 더 크죠? 이 각도 큰 쪽에 있는 애가 상반입니다. 여기는 각도가 작은 쪽에 있는 애는 무조건 하반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도를 쟀을 때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쟀을 때 이 위쪽에 있는 게 상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단측면이 90도일 때는 이거 안 따집니다. 네, 됐죠? 네. 일부러 틀어져 있으면 따져요? 네, 일부러 틀어져 있으면 따질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요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단층이 나타났는데 이번 이렇게 났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왼쪽 게 상반입니까 하반입니까? 상반입니다. 상반입니다. 오른쪽 거는요? 하반입니다. 그래서 요 기울어진 모양에 따라서 또 상반 하반 위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상반 하반의 정확한 기준을 갖고선 여러분들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거를 모르면 그 뒤에 내용이 헷갈리기가 더 쉬워요. 아, 그래서 지금 상반 하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반하고 하반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주고요. 이 상반과 하반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단층의 종류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 이 단층의 종류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릴게요. 단층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단층은 종류가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 얘 가지고 할 거예요. 얘 가지고.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지층이 움직일 때 상반, 하반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선 상반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반이 위로 올라가는 걸로 그렸지만 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죠? 상반이 위로 가고 하반이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얘가 어긋났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층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아유, 반대로 그리고 있구나.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기울어진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요렇게 돼 있을 땐 지금 상반이 오른쪽에잖아요. 그죠? 네. 상반이 위로 갔어요? 밑으로 갔어요? 아래로 갔어요? 하반은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요렇게 상반은 밑으로 내려가고 하반은 위로 올라간 단층이 생기는데요. 이런 단층을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정단층. 정단층. 정은 발을 정자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단층이 사실 이게 좀 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층이 나타났고요. 또 이거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또 있겠죠? 자, 반대로 움직이는 거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요 경우 보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게 역시 상반인데 상반이 이번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까? 위로. 얘는 아래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죠? 얘는 역단층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역단층인데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정단층, 역단층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암기법을 잘 소개 안 드리지만 딱 하나 이건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상상력으로 외우시면 돼요. 상상력이요? 네.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상반의 상승과 역단층. 네, 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